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선뜨개 전문 쇼핑몰 니뜨입니다. 오늘은 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이용하여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사용하시다 남은 자투리 실을 사용하셔도 되시는데요. 저희는 컬러 코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코튼에는 바늘이, 3호 바늘이 필요하기 때문에 3호 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돗바늘, 가위, 스트랩 양쪽에 들어갈 고리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니트 사이트에서는 총두 가지의 고리가 판매 중인데요. 첫 번째 고리는 오링 작업이 따로 필요 없는 일체형의 고리고요. 두 번째는 오링을 따로 작업해 줘야 되는 분리형 형태의 고리입니다. 위에 일체형 고리는 오링 작업이 추가가 필요 없지만 대신 조금 무겁다는 단점이 있고요. 밑에 고리는 추가 작업을 해줘야 되지만 조금 더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원하시는 고리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스크 스트랩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 끝을 오른손으로 잡으신 뒤 왼손 새끼손가락에 한번 감고, 그 다음 검지손가락에 걸어줍니다. 중지와 엄지로 실을 잡아주신 뒤, 이렇게 하면 이제 시작 준비 자세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고리에 먼저 실을 끼워 시작할 거기 때문에 고리를 엄지와 중지로 같이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고리에 바늘을 통과시켜서 실을 빼줍니다. 실이 통과되셨으면 이 상태에서 사슬을 두개 만들어주면 됩니다. 사슬 두 개가 되셨으면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처음 부분에 통과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실을 걸어서 다시 빼주시면 바늘에 총세 가닥의 실이 걸리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같은 자리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실을 다시 한번 빼줍니다. 그러면 실이 총 5가닥이 걸리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 번에 실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무늬가 완성되었고요. 되었으면 또 다시 한번 사슬 두 개. 그런 다음 바늘을 걸어서 여기 기둥의 머리 부분에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다음 실을 걸어서 다시 한번 빼면 세 가닥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바늘에 실을 걸어서 같은 자리로 실을 빼주세요. 그러면은 다섯 가닥이 걸리는데요. 이 상태에서 실을 감아 한 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또 사슬 두개 해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머리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세 가닥에서 실을 다시 한번 감아서 구멍으로 넣어서 실을 빼주시면 다섯 가닥을 한 번에 또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시고요. 원하는 길이만큼 쭉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적당히 떠주시면 되시고요. 샘플은 약 50cm 정도 떠주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슬 뜨기 전 모아뜨기까지만 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자, 바늘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고리 끝부분을 열어주시고요. 고리에 바늘을 통과시켜서 실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실까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부분에 고리가 걸렸으면 남은 실을 적당히 여유를 남기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바늘도 빼서 실을 잡아당겨서 고정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 실 끝부분을 돗바늘에 걸어줍니다. 그런 다음 고리를 지금 한 가닥 실로 고정해 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감아서 여기 고리에 통과시켜서 실을 튼튼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고정이 되었으면 실 안쪽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실이 풀리지 않도록 여러 번 왔다 갔다 실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숨겨졌으면 남는 부분은 또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튼튼하게 고정이 되었고요. 처음 시작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실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실을 바짝 당겨주신 다음에 실 끝을 돗바늘에 걸어서 고리를 튼튼하게 걸어주신 뒤 실 사이로 남는 실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남는 부분은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하여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